테니스 제대로 하려고 그래도 아시겠지만 제가 좀 허리 안 좋은 것들 때문에 이 앞쪽으로 숙이는 스트레칭도 못하고 그 다음 옆으로 이렇게 굽히는 스트레칭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공을 약간만 세게 차기 위해서 허리가 동반이 되면 여기 지금 비틀림 허리 약간 비틀림 문제가 생기니까 통증에서 이제 공을 뭐 세게 찬다든지 이런 걸 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리프팅이나 간단한 드리블만 좀 하고 있는데 신발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신발 자체. 이 신발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선 지금 사이즈가 그 라스트 상으로 사이즈가 비교적 잘 맞는 편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엄지발가락 쪽은 여기는 지금 눌림이 있어요. 아, 조금 내려서 여기 지금 엄지발가락 쪽은 힘이 어쨌든 대부분의 동작을 우리가 발끝으로 이렇게 서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뒤꿈치를 다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뒤꿈치를 다 이렇게 완전히 보내면 앞쪽 코끝에 여유가 생기긴 하지만 이렇게 이 부분이 실제로 대부분의 동작이 전방 굴곡 자세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그 발끝을 이용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발끝을 주로 뛴다는 것은 체중이 대부분이 발끝으로 쏠린다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랬을 경우에는 신발 앞쪽으로 발이 완전히 밀려 들어가니까 보통 이게 이제 딱 맞게 신고 갑자기 이제 경기를 오래 하게 되면 발가락 전체에 생기는 통증 그리고 이제 발톱의 멍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추어도 좀 조심을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포스트 제품 프리미엄이 캥거루 와죽인데 이 포스트 제품인 경우에는 패딩이 전혀 없는 그 인조 와죽이에요. 그래서 육안상으로 인조 와죽의 질이 좀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실제로 제가 지금 착용을 한 상태에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거 핏이 라스트 어퍼의 핏 자체가 괜찮아요. 어스트 핏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이전에 홈으로 리벤지에 그 고무신 아웃솔을 비판할 때도 기본적으로 홈으로 제품들은 어쨌든 라스트의 일부는 한국 라스트를 쓰거나 또 제조사들이 한국에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라스트가 뭐 그 한국형 라스트를 쓰게 되면 발볼상에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점이 여기 이 제품에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139,000원 그러면 나이키의 프리미어 TF나 미즈노 계열 뭐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이제 나이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편하고 TF나 이런 것보다 그 다음에 신발이 어쨌든 간에 지금 그 핏, 라스트 핏 자체가 그런과 동시에 그 안정성 생각보다 지금 고무창 자체는 안정성은 있어요.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걸 매장에서 신었을 때는 사이드 쪽에 눌림 뭐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지금 여기 그라운드에서는 전혀 이제 그런 우려들은 없다. 여기 지금 이제 바닥 쪽에 는 물이 있게 아직 약간 있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대신에 약간 젖어 있는 상태에서의 지금 이 고무창의 아웃솔 패턴 이 스터드 패턴에 의한 그립이 아주 뛰어나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 물론 이제 이 마른 운동장에서는 아마 TF 운동장에서는 전혀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쪽은 그라운드가 거의 대부분 다 말라있는데 말라있는 상태에서 보면 확실히 지금 여기 미끌리는 정도를 보면 이 아웃솔에 그립이 쏙 좋진 않아요. 말하는 운동장에서 그럼 이게 어디에 좋냐 잔디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데 말고 잔디가 아예 없는 곳에서 잔디가 뭐 아주 짧고 낮게 TF 터프라운드 들어가면 오히려 이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물기가 있는 쪽에서 지금 잔디끼가 좀 길거나 하면 그립이 쏙 좋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다른 제품이 되어서
몸은 조금씩 풀리고는 있는데, 왼쪽에 앞쪽 발가락이 밀리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신발끈을 다시 조정을 할 텐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 나름대로의 새 축구화에 적응하는 법, 새 축구화에 적응하는 방법이 조금 신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좀 신고 나서 뽑고. 그 다음에 신발 왼쪽에 지금 엄지발가락 쪽, 그러니까 제 여기 지금 엄지발가락이 길이가 딱 맞기 때문에 굉장히 눌러져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해소를 위해서 신발을 벗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한 15분, 20분, 길게는 한 30분까지 끈을 풀고 신다가 이 슈즈의 라스트 핏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시간을 조금 거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다시 신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몸이 이제 조금씩 풀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끈을 다시 묶고 테스트를 할 거예요. 테스트를 할 건데 저는 뭐 그러니까 이호 대표가 이 인조 가죽을 추천한 이유. 예, 이, 그, 어퍼가 주는, 이 패딩이 없는, 아예 패딩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신발이 주는 딱딱딱딱한 느낌. 그러니까 여기 어퍼에 충분한 패딩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 공과 어퍼에서 이제,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 패딩에 의해서 충격이 흡수가 되면서 휴지에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없는 굉장히 민감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품들도 사실은 뭐, 많이 신으면 금방 익숙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초기 느낌상에서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래서 지금 이 인조 모델을 좋아한다고 하고 저한테 그 이걸 추천을 해서 이거를 저한테 지금 준 건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그 고무 러버는 여기에 있는 고무 러버의 형태나 크기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그 러버가 갖고 있는 이 강도가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예. 젖어있는 그라운드에서 그립이 엄청 뛰어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신으시는 분들이 다른 TF랑 조금 비교를 해보 마른 운동장에서 한번 조금 비교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떨지는 자 이제는 일단 한번 풀었다가 제대로 끈을 좀 묶고 완벽하게 핏을 시켜서 이것도 지금 여기에 자꾸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턱 바깥쪽으로 지금 예, 턱이 바깥쪽으로 신발 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끈은 촘촘하게 엮어서 전반적인 밀착성을 높이는 데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 상태가 확실히 한번 신었다가 하면 조금 그 다음에 끈을 묶으면 전반적으로 좀 편해져요. 이것도 지금 밖으로 삐져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이 조금 뭐 제가 넓은지 안 넓은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삐져나와요. 이런 부분이 지금 사이드 끈 묶을 때마다 여기가 삐져나와서 이걸 안쪽으로 밀어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통의 설계를 조금 바꿔야겠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계속 삐져나와 있으니까 보면
이제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삐져나오는 거. 이거 묶어도 지금 삐져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안쪽으로 이렇게 지금 인위적으로 밀어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수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 제품이 나올 때는 이런 부분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런 게 또 지금 일본식 끈으로 방식으로 묶어놔서 이건 제가 지난번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끈 구멍이 10개예요. 10개나 돼서 굉장히 발을 촘촘하게 지금 그 밀착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통에도 패딩이 뭐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해야 할 정도로 얇은 천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비교적 잘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끈을 제대로 묶었으니까 또 이렇게 끈을 제대로 묶은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이제 자켓을 좀 벗고 유동량이 많지는 않아서 땀이 엄청 뭐 찼다 안 찼다 지금 이걸 좀 테스트하기 좀 어렵고요. 이 제품은 이거는 지금 고갈에서 만든 트레이너인데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치성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옷도 좀 사이즈가 커요. 크기 좀 좋지 않은데 고갈레 로고 지금 들어가 있어서 들어가 있고 쇼트가 나름 괜찮긴 해요.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쇼트다.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뭐 돈을 시부하고 구입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지도 모르겠는데 Thank you.